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최근에 제 이쁜 딸 스티커 사러 서점에 갔다가 너무 반가운 책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시고 왔는데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은 조선비즈의 김지수 기자님이자 작가님께서 이어령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총 16번의 만남 동안 삶과 죽음이라는 아주 묵직한 주제 안에서 인터뷰한 대화를 책으로 엮은 거예요. 처음에 딱 든 느낌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의 구성이 떠올랐는데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어령 선생님께서 암투병 중이기도 하시고 책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현재 생의 노을지는 지점을 살아내고 계신 중이시거든요. 사실 노을질 때의 색이 하루 중 가장 깊이 무르익은 색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름다움의 마지막을 붉게 다 태우고 어둠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 책이 이어령 선생님의 그 노을의 시간을 김지수 작가님이라는 그릇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담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자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한평생 깨달은 그 지혜의 정수를 후학들과 또 독자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는 그런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시대를 향한 마지막 요한서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사실 이어령 선생님 하면 뭐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우리 인간계 안에서 지식과 지성의 어떤 그 상아탑 가장 높은 곳쯤에 계시는 분들 중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이런 분을 이렇게 오랜 시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인터뷰를 한다는 건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이기도 하지만 부담도 엄청 클 것 같아요. 근데 다 읽고 나니까 김지수 작가님의 내공도 만만치 않으셔서 이 두 분의 대화 내용만으로도 충분한 지적 유희를 얻을 수 있지만 이뿐 아니라 그 당시 그 공간에 흐르고 있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나 온도 같은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까지 생생하게 담아내셔서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일단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 스승께서 독자들에게 들을 귀를 요구하시거든요. 죽음과 가까이에 서 있는 이 현자가 한평생 쌓아온 지혜 보따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착 풀어놓는데 그냥 넙죽 받아먹을 수 있게 친절하게 입에 떠넣어 주시지 않으셔요.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 의미를 각자의 것으로 깨닫고 가져가도록 주로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쉬운 내용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죽음은 철창을 나온 호랑이가 나에게 덤벼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심플하지만 느낌이 확 전달되죠. 이 설명을 들으면 더 다가오실 거예요.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라는 죽음학 창시자이자 죽음에 대한 연구를 아주 많이 하시고 또 대중들에게 알리신 학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평생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죽음은 바로 철창 속 호랑이였다는 겁니다. 즉 타인의 죽음을 만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임종 체험도 하고 또 이렇게 죽음을 연습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철창 속 호랑이를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도 본인의 암선고, 본인의 죽음 앞에서 즉 철창을 나온 호랑이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상황 앞에서는 그렇게 죽음에 대해 초연했던 모습과는 달리 너무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죽음이 나의 실존이 되면 1대1로 죽음과 독대하는 순간을 맞이하면 우리 인간은 그 앞에서 철저히 혼자고 또 고독한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철창 속 호랑이가 이제 곧 문을 열고 이어령 선생님께도 달려갈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때에 달려올 텐데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은 바로 곧 삶이죠. 어떻게 그 시간, 그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지를 먼저 살아본 스승이 지성의 영역, 그 지혜뿐 아니라 그 너머의 영성을 향한 추구까지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죽음과 관련해서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여러분 셸리 케이건 아시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쓰신 그 예일대 철학과 교수님. 이 책 안 보신 분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 의미에서 정말 입이 떡 벌어졌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읽고 일단 책 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따질 수도 없죠 사실. 왜냐하면 일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리와 사실 여부를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차원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집요하게 죽음 이후를 논리적으로 풀이하려고 애쓰고
또 두꺼운 책 한 권이 나올 만큼의 할 말이 많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진짜 대단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께서 책 어느 부분쯤에 이게 자신만의 생각을 하라고 강조하시거든요. 남들이 다 맞다고 해도, 남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나의 생각으로 의심해보고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라고 요구하셔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타인의 생각이 흡수되는 것보다 이렇게 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서 셸리 케이건 교수님처럼 자신만의 생각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책에서 때로는 이렇게 은유와 비유로, 때로는 개구쟁이처럼 생각이 어디로 튈지,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이렇게 예상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그런 질문을 던지실 때도 있고, 또 아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뭔가 의도된 것 같은 모순됨 속에서 쓱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하시는데요. 독자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 현자의 현란한 그 지혜의 언어 폭격 속에서 내 것으로 건져갈 수 있는 그런 보석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기는 과정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각자의 존재 지점과 또 삶과 죽음, 그리고 지성과 영성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보라고 기회를 계속 이렇게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지적, 정신적, 영적 영역의 근육과 신경을 계속 자극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특히 성경 말씀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은 돌아가신 따님이신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 그리고 신의 존재, 하나님이죠,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 영역의 묵상을 하셨겠어요. 이어령 선생님은 이전에 성경을 비판하던 무신론자셨거든요. 근데 따님이, 이민아 목사님이 시력을 다 잃고 힘들어하실 때 이어령 선생님께서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노크를 했다고 하셨어요. 우리 딸 다시 눈 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그 하나님께 노크하겠다 하는 그 의지의 마음도 주님이 주신 건지, 정말 이어령 선생님의 100% 의지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분명한 건 따님을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노크를 하게 된 이후로 이어령 선생님의 삶에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개입이 되었고요. 또 지식과 지성으로 꽉 차있던 이어령 선생님의 공간에 부인할 수 없는 그 영성의 빛이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아마도 삶의 일부가 아닌 어떤 지성을 넘어 영성이 삶의 전체가 되길 소망하는 과정에 서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 책에 성경 말씀 예시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신 혹은 무신론자이신 분들이 읽기에 버거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픈 마인드로 읽으시고 함께 공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건 지금의 이어령 선생님의 위치처럼 신약시대의 성경을 보면요, 당시 지식의 완전 끝판왕에 서 계셨던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님 앞에서 자신에게 있는 이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가를 아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안다는 것은 곧 지식은 주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가지는 것, 그래서 영성을 향해 방향 키를 돌리고 메타적 위치에서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면서 그 길을 죽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거죠. 이어령 선생님도 이 책을 통해 그 지향성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고백하시는 건 자신께서 지성과 영성 사이의 얇은 막을 계속 두드리곤 있지만 뚫고 나가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얇은 막을 뚫고 나간 건 따님 이민아 목사님이셨다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묘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뭐 성공회 등등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지식이나 돈, 이렇게 물질 같은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것들과 또 영성 사이에서 정말 많은 방황을 하잖아요. 삶의 방향성과 목적의 분명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몸과 마음과 정신이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영성으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거든요. 믿으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영역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이어령 선생님도 결국 믿음 안에서 다 같은 고민을 하는 작은 한 인간이구나를 느끼면서 뭐 동질감, 인간미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고 또 그런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네. 그랬어요. 네. 더 자세한 책 내용은 저의 이렇게 비로한 말솜씨로 전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감상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저와는 다른 감상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각자가 각자의 생각으로 자기 보석을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